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는 밖에 나가가지고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던 날인데, 하필 오늘 날씨도 진짜 흐리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완전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도 지금 확진자가 두 명이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밖에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서 오늘 브이로그는 못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 대신 제가 이미 준비도 다 했으니까 브이로그 찍는 날, 제 가방 속에 어떤 소지품이 있을까? 인마이백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제 가방은 마가린 핑거스의 골저스백. 저는 이제 좀 가방이 무거운 게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미니백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요거는 이제 제 겨울 최애 가방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털이 되게 보들보들하게 보들보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펌펌이를 여기로 달아줬어요. 요거는 원래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따로 단 거고, 여기 옆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체인으로 된 어깨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퍼가 완전히 쫙 오픈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만 열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들고 다니기 엄청 편한 가방은 아니에요. 하여튼 가방을 한번 이제 열어볼까요? 짠! 이렇게 요 정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팩트 그리고 지갑 등등등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 카메라는 이제 종종 물어봐 주시곤 하는데, 저는 캐논의 G7X Mark II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외형은 되게 클래식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마이크를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이트 노이즈가 되게 크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렌즈가 초점 잡는 소리 있죠?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고 좀 약간 그 특유의 소리가 되게 자주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편집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요새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그래도 예쁜 색감으로 되게 사람을 예쁘게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요거를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만큼이나 중요한 삼각대. 삼각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이제 가방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사실 언제 가방에서 종류별로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삼각대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 레오포토사의 MT-03 그 버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요거보다 더 좋은 삼각대는 못 찾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아직은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배터리. 배터리는 아마 카메라 사면 하나밖에 안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게 모자라요. 특히 배터리 한 칸만이라도 떨어지면 굉장히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는 두개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아예 세 개를 다 같이 갖고 다녀요. 아직까지는 세 개를 다 써본 적은 없는데, 웬만해서 두 개 딱 갈았을 때그 정도에서 끝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짠, 요거는 소니 녹음기 TX650이었나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샀을 때 언박싱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 영상에서 했던 말이랑 지금 생각이랑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 영상을 못 올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얘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맣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크고 충전도 진짜 빨리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렇게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해서 찝는 용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저는 여기다가 귀여운 펍 두걸 이거 붙여줬어요, 패치를.
근데 사실 얘가 아무리 작고 컴팩트하다고 하지만 조금 무거워요.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옷이 그거를 잘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옷에다 꽂아서 쓰진 않습니다. 이거 유튜버 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하여튼 옷에다가는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목소리가 제가 카메라에서 나오는 소리에 좀 적응이 많이 돼서 그런지 이 소리를 들어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소리가 둔탁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는 너무 주변이 시끄럽다 뭐 어디 카페에 갔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좀 카메라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카메라랑 같이 녹화를 켜고 녹음을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담아내는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브이로그를 시작한다 했을 때 이거? 이거 녹음기는 좀 더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들고 다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는 짠! 메모리 카드는 지금 이제 카메라에는 32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어도 웬만해서 브이로그 한 편 정도는 거뜬히 찍어요. 근데 이제 저는 2기가랑 4기가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찍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요거를 여분으로 또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제 소지품들. 이제 지갑, 쿠션 팩트, 그리고 립 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카드 지갑. 오케이. 또 화장품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화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좀 있게 하기 때문에 지속이 조금 그래도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정 화장은 이제 뭐 유분감 정도나 아니면 이제 립 정도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엄청 많이 까졌어. 요거는 조성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조성아 대왕 쿠션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솔직히 쿠션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울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얼굴에 한 방에 담깁니다 진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은 이제 베이스 그 립스틱 요거 제가 자주 바르는 거 제 최애 립스틱. 그 다음에 요거 제 두 번째 최애 요렇게 해서 두 개 하나는 색감 낼 수 있는 거 하나는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은 지갑. 지갑은 제가 두 개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갑은 요거 체리. 이거 댄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키치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와 이거다 해가지고 샀는데 근데 끊어졌어요. 원래 여기 뒤쪽에 붙어있던 거거든요. 여기 끊어졌는데 근데 얘가 16,000원짜리라 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를 동그랗게 잘라서 쓰던지 아니면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 채로 다닐라고 귀찮아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체리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키링? 키링도 보시면 여기 보면 앵두도 제가 참 이렇게 온전한 게 없어요. 앵두가 원래 두짝이 있었는데 앵두 두 알이었는데 하나가 어딘가 길거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앵두 한 짝밖에 없고 이것도 댄스에서 산 키링. 아마 두 개 정도를 제가 합친 걸 거예요. 요거 하나 세트랑 그리고 체리랑 뭐랑 달고 다녔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줬어요. 너무 귀엽죠? 완전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는 이제 뭐 신분증이나 아니면 카드들, 제가 자주 쓰는 카드들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카드지갑. 카드지갑은 교통카드용.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탈 때는 가방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뭐 짐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바로 이렇게 삑 하고 찍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따로 얘만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브이로그 찍는 날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소지품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원래 간단하게 찍으려던 영상인데 아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럴 때 좋았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것도 들고 다녔다 이런 내가 가지고 다니는 특별한 소지품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아쉬워요. 나갈 준비는 다 됐는데 나갈 수가 없다니. 하여튼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꼭 하시고 손도 잘 닦으시고 면역력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꼭 잘 챙겨 드시고 건강 항상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